성인의 길로 들어선 대학교 새내기입니다. 현재 꿈이 있는 상태이고 계획도 나름 구체적으로 짰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은 너무나도 높더라고요. 그 꿈은 돈이 되지 않기에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말 돈 이꼴 현실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닌 말 같기도 합니다. 현실과의 타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자기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돈이 안 되는 분야예요. 특히 이제 감독님이 계신 쪽, 예술 쪽, 문화 쪽, 영화 쪽, 인디밴드 뭐 이런 음악 쪽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에게 계속하면 잘 될 거다, 이제 저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것도 되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하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정말 많이 보셨고 또 산 증인일 것 같은데 이런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꿈이 돈이 안 돼요. 여기 조금 전에 공연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술을 하면 돈 안 벌려요. 왜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뭐 저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술가 인디밴드는 뭐 한 달에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맞아요. 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인디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아마추어도 인디고 장기화도 인디예요. 근데 장기화는 얼마 벌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이라는 것들이 저한테 다가왔냐면은 저는 아이디어를 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거지 생활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많은 과장이나 팀장들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면 저를 불러요. 그러면 저는 정말 조건이라는 것들이 몰랐고 아이디어 내주는 게 너무나 행복해서 늘 갔습니다.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을 갔는데 어느 날 그 저를 또 부른 과정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선생은 뭐 먹고 살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는 저도 극적극적이에요. 왜? 회의비, 자문비 그게 사실 7만원, 8만원, 10만원 많이 줄 때 15만원 이걸로 사실은 먹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사업자 갖고 있어? 그래서 아 개인 사업자요? 아니 법인이나 사단법인 그러더니 일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쫓는다라는 것, 돈을 쫓는다라는 것 거기에서 과연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를 실제로 자기가 모르면서 거기에서 이거를 하면 돈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자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돈을 안 벌어보세요. 정말 안 벌어보세요. 정말로 돈이 진짜 안 벌린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해봤냐 라고 할 때 대부분의 그래도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은 해봤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도 10년 정도를 하면은 그 과정들을 다 극복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스승한테 아 예를 들면 성공하는 길은 어딥니까? 라고 했더니 그 스승이 이쪽으로 가라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열심히 그쪽으로 갔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가도 나오지를 않대요. 이 제자는. 그래서 다시 돌아왔대요. 혹시 자기가 잘못 알아들 것 같아서. 그리고서 또 물어봤으니까 성공하는 길이 어딥니까? 했더니 똑같은 길을 얘기를 하더래요. 가보자. 더 가보자. 계속 갔어요. 안 나와요. 다시 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왜 스승님은 나에게 그릇된 길을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참 이상하다. 성공의 길이 꼭 다 올 때쯤 되면 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아니랍니다. 그렇게 가라는 네. 얘기가 아니고 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38살 때 네. 돈을 그 40살에 1,400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얼마나 친구들이 한심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현아, 돈 버는 방법이 뭔 줄 아니?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줄 아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너는 얼마나 돈을 벌었어? 아니면은 아니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다단계 빼놓고는 왜 빨리 가르쳐주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돈이 안 벌려. 남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돈이 벌려. 저는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까지 저는 무슨 기획을 해도 다 망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기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 만들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예술 여보, 남이 원하는 걸 해주면 기획가다라는 말을 제가 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도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아니면 돈을 벌리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따졌을 때 예술가냐 기획가냐 두 가지를 갖고 놓고서 일방적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예술가의 길도 가다가 기획가의 길도 가다가 그것을 갖고 선택을 해라. 그리고 균형을 맞춰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제 꿈이 있고 그 꿈이 돈이 안 벌리는데 이렇게 하면 돈도 벌 수 있다라는 약간 위안 같은 말을 듣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월드제이페인 것 같거든요. 월드제이 페스티벌은 정말 비싼 티켓 가격에도 정말 이제 매진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행사가 됐잖아요. 그거는 어떤 걸 좀 할까요? 아티스트에 가까울까요? 기획자에 가까울까요? 제가 월드 DJ 페스티벌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담배 연기를 싫어합니다. 클럽은 이상하게 우리나라 클럽들은 담배 연기가 너무 많아요. 담배를 피게 만들자. 그러면은 춤추고 싶은 사람이 담배 연기 없는 곳에서 춤추는 방법이 뭐죠? 야외잖아요. 야외에서 놀았더니 참 재밌어요. 근데 저 혼자 노는 건 재미없잖아요. 같이 놀았어요. 저도 먹고 살았잖아요. 티켓 팔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월드 DJ 페스티벌입니다. 왜? 처음 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벌리는 최초의 일렉트로닉 페스티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해요. 근데 남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거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만 막 좋아요. 여러분은 왜 공부를 해요? 왜 경험을 하고 왜 여행을 가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점을 따고 졸업장을 따려고 공부하는 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네. 우리 사회를 보시는 대표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연히 맞았다라는 거는 절대 잘못 생각입니다. 저는 그거 다 예측을 했어요. 왜? 그동안의 것들에 대한 제 경험이라는 것들, 공부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을 저지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회에서 원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 시점의 그 타이밍을 저는 예측을 하고 저질렀다, 액션을 취한 겁니다. 절대로 우연을 갖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정말로 많은 그렇죠. 실패들이 수많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한 것을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조금 코드가 틀린 것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 뭐죠? 포레스트 검프에서 좀 검프가 모자르잖아요. 남들하고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들하고 조금 다를 뿐이고 그것이 왜 잘못됐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쭉 밀고 가라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신이 어떠한 환경이나 실력들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상태인지는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슬럼프고 뭐가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 그게 선생이나 선배나 친구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멘토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거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강의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천재 교수가 학생을 가르쳐도 극복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1등부터 꼴등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벌써 받아들일 때부터 꼴찌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1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도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내가 그 상황을
뭔가 이렇게 다름이라고 하는 대안을 만들어낸 사람은 벌써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에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느냐, 선택을 하느냐, 노력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